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오늘 와플 큐티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99편입니다. 네, 시편은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모든 민족이 떨고 그가 그룹천사 사이에 앉으시니 땅이 진동하는구나.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온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위대하고 위엄 있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능력 있는 왕이시여, 주는 옳은 것을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을 시금석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의와 공정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발 앞에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의 제사장이었으며 사무엘은 그에게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가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주는 벌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네, 시편을 크게 다섯 권의 책으로 나눕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네 번째 권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네 번째 권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93편부터 99편까지는 네 번째 권 중에서도 즉위시, 즉 여호와를 왕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즉위시의 마지막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강한 왕으로, 두 번째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자로, 세 번째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재밌게도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이 인간에게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들으셨다시피 왕이신 하나님이 지혜와 의로운 마음을 주셔야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심지어 저희가 어제 읽은 그 98편 2절도 주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만 백성 앞에서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에 정의와 공의를 보이셔서 아주 그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절을 보시면 야곱의 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서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놓아서 혼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얻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그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성서는 좀더 이해하기 쉽게 아마 바꿔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한편으로 용서를 하시는 분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의, 공의 이런 얘기를 하면 용서하는 거리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강조하신 그런 분으로도 묘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용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니시라는 말인데, 사실 성서에서 이 니시, 뭐 니시아 이 단어는 주로 들다라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했을 때이 눈을 들다, 무엇을 들다는 다 니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오늘 특이하게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마 그것은 이 죄를 하늘로
들어올리면서 용서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진정한 용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지 않고 인간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죠. 인간이 먼저 용서해야 비로소 하나님도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의 권위와 순서를 역전시키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직접 용서를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신약성서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중풍병자에게, 다른 한 번은 자신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이제 또 향으로 닦아준 여인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두 번의 용서에서도 나라는 주어를 뺐다는 거예요. 즉, 내가 용서했다고 하지 않고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게 수동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용서를 하나님이 하신 건지 예수님이 직접 한 건지 그 주체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해요. 너희가 먼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용서의 주체를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기에 찬양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만 정의롭고 공의롭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를 되려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바로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해야 하지만 오늘 시편 본문 8절처럼 8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하나님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놀라운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좋은 모습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그 하나님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그 하나님마저 찬양하는 시편 기자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정의롭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권력 지향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에게 그런 정의와 공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천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악인들을 용서하기란 너무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꽤나 직장에서 일상에서 정의를 세우고 용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어려운 일을 겪고 마음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툴툴 털어내고 결국 그 마무리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꿋꿋이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